남자들이 이런 볼륨 엣지 형태를 얻기 위해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펌과 시술, 드라이에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엣지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엣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도구가 필요합니다. 바로 핑컬핀입니다. 이 핑컬핀은 쿠팡이나 미용 재료상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 블로우드라이나 아이롱, 손으로 만든 엣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긴 했지만 이런 핑컬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스타일링 잡는 방법은 별로 다루질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이 제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스타일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날 아침이에요. 가르마나 혹은 엣지 스타일을 위해서 이 가르마, 엣지 볼륨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푹 가라앉아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이 포인트의 볼륨을 주기 위해서 어제 알려드린 이 핑컬핀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핑컬핀을 사용하기 전에 간단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. 끝쪽에 손잡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좀 구부러져 있으면은 여기에 공간이 생겨서 머리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해요. 반대로 이렇게 안쪽까지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이 끝쪽이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가장 적당한 모양, 이렇게 힘을 줘서 균일하게 모양을 갖춰줍니다. 여기가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. 그 두 번째로 이 핑컬핀이 모발 안쪽에 박혔을 때 휘어있거나 모양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볼륨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정확한 포인트에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그재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머리를 오픈해서 죽어있는 이 구간에 핑컬핀을 벌려서 1.5cm 미만으로 모량을 잡아줍니다. 이렇게 양쪽에 있는 머리를 잡아서 텐션을 주고 깊숙이 넣어줘야 됩니다. 이 다음이 드라이기입니다. 열을 줄 때는 가로로 주는 게 아니라 세로로 열을 전달시켜줍니다. 핑컬핀은 쇠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아요. 그래서 이 전도율을 활용해서 모발의 형태를 잡아주고 차가운 바람으로 굳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가로로 주면 안 돼요. 머리 날아갑니다. 천천히. 그리고 빼면은 핑컬핀 만졌을 때 뜨거울 거예요. 그러면 성공이에요. 이 상태에서 차가운 바람. 이렇게 해서 충분히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줬어요. 남자 여자 아이돌 할 거 없이 이쪽에 있는 볼륨과 엣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핑컬핀을 꽂아놓은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저희도 이 상태에서 일을 해도 괜찮고 바로 세팅을 해도 괜찮아요.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세팅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핑컬핀을 빼면 어떻게 나오냐. 지금 보시면은 자국 그대로 나왔죠? 이 상태에서 닫아주고 핑컬핀 잡았던 부분을 노출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렇게 엣지가 충분히 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엣지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측면에서 내 머리가 얼마나 지금 떴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.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핑컬핀은 오른쪽으로 더 가셔도 되고 왼쪽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. 핑컬핀 한 개 말고 두 개, 세 개로 활용해도 괜찮고요. 다 여러분들 마음이에요. 이 핑컬핀을 활용하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이 자연스럽게 엣지를 줄 수가 있어요. 손가락을 이용해서 각도를 줘서 모양을 주게 되면은 꺾여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핑컬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. 오히려 뿌리 쪽에 자국이 남아서 그 부분이 볼륨이 살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고데기나 드라이 같은 뜨거운 열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이유도 거의 없고요. 물론 드라이기를 가까이 대면 뜨겁긴 하겠죠. 그렇지만 사람들마다 두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를 파악만 한다면 뜨겁지 않게 열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간단하면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게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. 지금 전체적인 헤어스타일에서 정돈을 더하고 옷을 입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옷도 예쁘게 입었으니까 그대로 나가면 맛이 없겠죠. 자연스러운 맛을 위해서 손가락에다가 펌프질을 한 9번 정도로 해서 제품을 뿌려준 다음에 손가락에 비벼서 전체적으로 돕고 이 상태에서 앞머리 빼고 전부 다 털어주기.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텍스처 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앞머리의 질감을 저처럼 원하시는 분들은 올백을 통해서 발라주시고 그대로 툭툭 털어서 아까 잡아준 핑컬핀 엣지 덕분에 머리카락이 쉽게 볼륨이 살아있어요.
끝쪽에 시스루 느낌과 약간의 젖은 머리 스타일링으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표현해봤어요. 전체적으로 헤어스타일링 거의 마무리해갈 때쯤에 엣지 부분에 좀 더 드라마틱한 느낌을 원한다면은 저처럼 마지막에 핑클핀 한번 더 꼽아주세요. 이 상태에서 헤어스프레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뿌려주고 전체적으로 스타일링 고정을 위한 다 붓기 전에 뜨거운 열로 한번 더 열 약한 바람 약대로 핑클핀 그대로 탁 빼면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. 핑클핀 잘 활용하세요. 이상 헤어의 가치를 높이다 금강나라였습니다. 안녕. 그대로 고정. 가.